네, 안녕하세요. 범퍼의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TK 인터를 이용해서 GUI 프로그램들을 좀또 예제를 살펴보게 할 건데,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고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정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젝트에 간단한 것들을 입력하면은 그 목록들을 관리하는 거, 요것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TK 인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TK 인터 관련된 모듈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TK 인터, 우리가 TK로 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본적인 뼈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는 우리가 TK에 TK 라고 해서 선언을 제가 들할 것이고요. 윈도우즈, 그 다음에 타이틀은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메인 루프를 통해서 함수로 계속 동작을 시켜주도록 할 것이고요. 요게 이제 뼈대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냥 창 하나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지 생각을 하면서 집어 넣으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창에다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명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담당자를 입력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트리뷰에다가 이렇게 리스트 목록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를 입력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라벨이라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고, TK에다가 라벨을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다가 이제 우리가 붙여야겠죠. 그래서 텍스트는 프로젝트 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면은 우리가 팩 해가지고 윈도우즈에다가 이게 붙인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저희가 입력을 해야겠죠. 위에는 이제 라벨인 것이고요. 그 아래다가는 저희가 엔트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 부분이 엔트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엔트리를 또 다시 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이제 붙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다시 컨트롤 F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은 바로 이게 프로젝트 명이죠. 그래서 창을 좀 살짝 이렇게 늘리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 명,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입력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엔트리, 그 다음에 위에가 이제 프로젝트 라벨이겠죠. 요것을 이제 세 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쳐도 좀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스케줄 라벨은 TK, 그 다음에 라벨 붙이고요. 윈도우, 그다음에 텍스트는 일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붙이는 일정으로 좀할 건데, 우선은 붙여놓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스케줄처럼 생긴 그런 캘린더처럼 생긴 그런 오브젝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케줄 라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 엔트리죠.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TK 엔트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윈도우즈에다가 당연히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엔트리도 팩으로 해서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 다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명이 있고 일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담당자도 이제 붙이도록 할 거죠. 요거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니저 라벨이라고 우리가 바꿀 겁니다. 매니저 라벨.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엔트리겠죠, 그래서 매니저 엔트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버튼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버튼 같은 경우는 add 버튼이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가 선언을 하고, 그다음 버튼 형태의 윈도우즈에다가 저희가 붙이도록 할 거고, 텍스트는 프로젝트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저희가 동작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add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 애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쪽에 지금 현재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드 프로젝트는 위쪽에다가 제일 위쪽이죠. 인포트 아래쪽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냥 프로젝트 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기 있다고도 이제 화면들 관련된 것들 기능들을 다 넣을 건데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항상 윈도우즈에다가 만들고 붙이고 만들고 붙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보여줄 거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뷰 형식도 만들어야겠죠. 트리뷰는 이제 리스트를 저희가 정의할 애들인데 트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TTK라고 하는 것으로 위에다가 이제 선언을 해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K 인터 쪽에서 저희가 이제 TTK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다 트리뷰를 선언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은 TTK, 그 다음에 트리뷰,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다가 저희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컬럼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타나는 목록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덱스 목록들이고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정,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명이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를 이제 보이게 할 것이냐 안 보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헤딩스라고 하고 선언을 해서 보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헤딩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명, 명, 그 다음에 텍스트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일정.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주시면 돼요. 이거 헤딩을 안 보이게 한다. 나는 그냥 데이터들만 보이게 한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예, 보이는 게 좋겠죠. 지금은요. 그래서 담당자명 이렇게 해서 여기가 텍스트는 담당자명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테이블도 팩을 해줘야겠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다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이는 거, 기능보다는 보이는 것만 저희가 이제 붙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명, 일정, 여기는 뭐냐? 그렇죠. 텍스트를 우리가 안 고쳤죠. 일정이 아니고, 여기는 아까 담당자였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결과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요것을 다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 프로젝트 추가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나중에 이제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요것을 저희가 일정을 캘린더 형식으로 바꾼다면은 당연히 이제 요걸 클릭했을 때 캘린더가 하나 이렇게 입력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능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add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인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위에는 요거는 이제 지우셔도 되고요. 프린트하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네임, 네. 프로젝트 언더바 네임이라고 하는 요거에다가 프로젝트의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스케줄 엔트리에 있는 것을 나는 가져오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예,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매니저 쪽에 있는 우리가 아까 매니저라고 선택했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고요. 그래서 매니저 엔트리 있는 개수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했던 것들을 프로젝트 요세개 값들을 그냥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트리뷰에다가 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아까 선언을 했던 곳에다가 인서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선언을 해서 밸류 정보들 앞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했던 것들을 이제 뒤에다가 예, 마지막 부분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앞에서 위에서 선언했던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에 스케줄 정보, 그 다음에 위에 프로젝트 매니저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값들을 하나씩 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요것만까지만 하더라도 진행이 될것 같죠? 그래서 파이썬, 그다음 프로그램. 자, 일정은 2023년도 뭐 아무렇게나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스케줄 반영 안한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조정원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프로젝트 관리 이제 프로그램이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추가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한 것들을 이제 지운다거나 뭐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들, 오늘 이제 메인 포인트는 바로 사실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입력을 하지만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제 캘린더가 나와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 좀더더 보기가 좋겠죠. 요것을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TK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캘린더를 지원하는 것들은 별도로 라이브를 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제 PIP Install TK 캘린더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TK 인터 GUI 같은 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라이브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설치해야만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이제 테마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쁘게 정말로 나타나거든. TK 인터의 좀 약한 점은 사실 뭐냐면은, 이 옆에 있는 껍데기들 있잖아요. 테마. 이게 한마디로 이제 요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그걸 좋진 않아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파이큐티나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좀더좀 유동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더해서 이제 테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은 상당히 이뻐요. 예, GUI 프로그램은 이쁘고, 사실 이제 TK 인터가 좀 구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 가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캘린더라고 하는 것들을 할 건데, 이제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선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은, 여기서 캘린더하고 이제 데이터 엔트리라고 하는 것들, 요것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제가 좀 작성을 했고요,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면 되는데, 바로 일정 부분이죠. 저희가 일정은 아까 들어갔을 때 직접 사용자가 엔트리라고 하는 이 입력 부분에다가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했던 데이터 엔트리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뒤에, 되시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ython 데이터 분석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요. 그래서 조정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은 우리가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get으로 그냥 가져오기보다는 여기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get entry에 이제 get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get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오면은 어떤 거하고 좀 차이점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요것은 똑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은 좀 똑같죠. 네, 데이터 분석 있고요. 좀 키우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동일하게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는 동일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고 프로젝트 관리 추가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get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TK 인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코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목록들을 뭔가 이제 클리어 시킨다거나 추가하고 아니면은 뭐 삭제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구현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